일단 로그인 그러니까 이제 한번 구글 크롬에서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자기 계정 뒤에 이렇게 피터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계정에서 어떤 걸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과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안도 중요하죠. 그리고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왔는데 어디다 두고 온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걸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찾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스마트폰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PC가 있잖아요. 근데 PC에 로그인하는데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니까 친구들하고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하는 방법은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있죠?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휴대전화로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기능들이 뭐가 있나 볼까요? 그래서 내 개인정보도 여기서 이름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휴대전화 그리고 생일 정등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된 사용자라고 하는 기능은 지금 차단된 사용자가 없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사용자가 있으면 여기서 차단시키면 됩니다. 차단하는 방법은 클릭한 다음에 또 자세히 알아보기 들어가면 사용자 계정 차단 또는 차단 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이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구글 플러스나 행아웃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정 차단하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지메일이에요. 보면은 받은 편지함이 있고 별표, 보낸 편지함, 임시 보관함, 더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중요 편지함, 채팅 보관함, 전체 보관함, 스팸, 휴지통 이렇게 있죠. 받은 편지함은 나한테 날라온 편지가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별표로 할 수가 있어요. 별표는 내가 받은 편지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은 별표로 해두면 이 별표 편지함에 따로 모여요. 그리고 보낸 편지함은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보낸 편지 있죠?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나 친구들한테 보낸 편지가 여기 보낸 편지함에 정리가 됩니다. 임시 보관함은 내가 뭔가 메일을 쓰다가 중단한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임시 보관함에 메일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편지 쓰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 해서 주피터 했는데 안 나타나네. 자, tensorcity@gmail.com.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편지를 다 마치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마저 써야지 싶으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꺼면은 그러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임시 보관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시 보관함에 보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던 게 내가 쓰던 편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그대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보려면은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글자 편지 쓰는 것도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글자를 좀 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진하게 할 수도 있죠. 글자를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홍길동입니다. 색깔로 좀줄 수가 있죠. 이렇게 홍길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글자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순서를 1, 2, 3 정해서 적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1 해서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줄 받고 말면은 2번이 생기죠. 공부하고 있어요. 또 줄 받고 말면은 또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김해 가면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 내가 뭔가 파일을 첨부하고 싶어. 숙제를 끝냈으니까 숙제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기능을 해서 눌러가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첨부할 파일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내가 어떤 자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럼 추가되었죠. 그런 다음에 사진도 찍고 싶 살펴보고 싶은 사진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모티콘도 넣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예쁜 이모티콘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능인지는 다음에 또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면 이메일이 선생님한테로 딱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편지를 보내고 나면 임시 보관함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따 보면은 다시 한번 릴로드 할까요? 자, 임시 보관함에 두 개가 있었다가 편지를 하나 보내고 나니까 이제 하나만 남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터 나이프에 대해서 마지막 활동 시간, 사용직인 기기,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등등등 표시해달라. 기기에서 화상 또는 음성 통화 중인 경우에 표시해달라 이런 표시되고 수신 메시지 알림, 수신 전화벨 소리 선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행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행아웃은 어떻게 쓰는 건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편지함, 받은 편지함은 내가 받은 편지함, 별표 편지함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낸 편지함은 내가 보낸 편지함, 편지달. 보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보낸 것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은 중요 편지함, 채팅, 이 채팅도 있어요. 채팅하는 방법도 다음에 또 살펴볼게요.